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추워질 때마다 12월이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배당주들입니다. 뭐 주식을 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 배당주만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대주주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배당주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 성향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은 이 영상으로 배당주에 대해서 끝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당주 관련돼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배당 기준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배당 기준일, 우리가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주식 폐장일 2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이제 D 플러스 2라는 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야지만 현금화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2022년도 주식 폐장일이 12월 29일이에요. 12월 30일이 원래는 폐장일인데, 12월 30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29일이 폐장일입니다. 자, 그러면 27일, 이틀 전인 27일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배당이 적용된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던 날을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날짜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날짜 이후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배당금 권리가 확정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당 기준일 다음 날 배당락이 발생하면 소폭 하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어떤 종목군은 그날 당일날 곧장 회복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언제 받느냐? 그것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주주총회 이후에 3월 말에서 4월 말 정도, 그 사이에 주주총회를 많이들 해요. 그럼 그때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당금 지급은 바로 이제 결산 배당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중간 배당이 있거든요. 그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배당 소득세도 있습니다. 이자도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15.4%가 제외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로 되고, 그리고 한개 우편이 날라와요. 우편이 날라와가지고 내 배당금이 얼마가 지급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편으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부부 사이끼리 비밀로 하다가도 그 우편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하고 있었나 이렇게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실 분들은 미리 옮겨 놓으시면 우리가 그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 HTS 상에서 배당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0673을 누르시면 배당 일정을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달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해 2022년 12월 달 달력입니다. 벌써 마지막 달이에요. 우리가 12월 27일 날이 배당 매수일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까지 배당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날은 매수를 해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락이 나타났어요.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다음 날 30일이 휴장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 같은 경우 용어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많이 나오는 얘기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우리가 성향에 대한 분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인가를
라고 알아보는 부분이에요. 이 회사는 배당에 대한 성향이 강한가, 약한가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업의 순이익에서 얼마 정도를 배당을 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기업의 순이익은 엄청나게 높은데, 배당은 조금만 한다. 그럼 인색한 기업이죠. 이런 것들은 배당 성향이 낮게 잡힐 것이고, 순이익은 약한데 배당은 많이 한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고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배당금에서 당기 순이익을 나누면 배당 성향이 되겠고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제 중요하겠죠.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배당금을 천 원을 준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당 수익률은 10%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고배당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을 합쳐가지고 배당금에 대한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에 대한 기준은 작년 배당금이 기준이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배당금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또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올해는 좀 적게 한다, 그럼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작년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를 하면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올해도 많은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HTS 상에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키움증권을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당주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배당금을 얼마 하는지가 나오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가 나오고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지금 현재가가 이크레더블이 17,500원에 배당금이 2,720원이에요. 실질적으로 효성 TNC가 배당금이 5만 원이지만 현재가 36만 3,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익률로 따져본다면 이크레더블이 현재가 대비 배당금이 더 높게 형성된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5.5%가 되는 거고, 이런 기업은 이제 배당 성향도 높게 나타나죠. 235.2%. 순이익에 비해서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효성 TNC도 13.8%, 배당 성향 2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증권사나 또는 이제 생명사, 건설사들이 배당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17일 날 오후 2시에 무료로 증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2023년도 시장 전망과 핵심 키워드 및 추천주까지 드리는 기회. 자, 성남 아트센터 이미역 1번 출구 나오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2023년도 제대로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창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눌림바닥 검색식 특강인데요. 키움증권 내 성과 검증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추출된 기업들이 이런 화살표를 띄고 곧장 넘어가는 검색식과, 그리고 신호 검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 검색까지 패키지로 드리고, 거기에 스마트밴드 3개월까지 함께 드리는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요거 적용시켜서 주식 홀로서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